자, 보시는 대로 이 외장 마감재가 아주 예쁘게 잘 마무리가 됐고요. 이제 아시바를 털어내니까 훨씬 더 좀 더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. 진행 하시던 분들이 이 외장재 붙여놓은 거 보고 이게 대체 무슨 마감재냐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자, 1층은 콘크리트가 그대로 노출돼서 보여지고, 그 다음에 여기 위쪽으로는 이렇게 하얀색 세라믹 사이딩이 잘 시공이 된 것 같아요. 아직도 한참 멀었는데 이 외장이 마감이 되니까 벌써 집 짓는 게 막 한 반은 된 것처럼 굉장히 저는 뭐 벌써 많이 된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굉장히 새롭네요. 그래서 한 분이 짜주시고, 해서 한 분이 정리해 주시면서 이제 2일조 작업을 하십니다. 와, 저 지금 옷에 이렇게 묻었는데 이거 나중에 떨어지지도 않는답니다. 네. 얘는 연질에 비해서 많이 파. 원래는 80mm 같은 거는 한 방에 끝내야 되는데, 네, 저건 두 방, 세 방. 아, 한 번에 80mm가 안 부풀어가지고. 네, 네. 아. 연질은 뭐, 130도 한 방에 끝내는데, 네. 얘는 80을 쏠려고 해서 한 두 번? 안 써야 돼. 지금 이제 여기 전면 부분에, 이제 아시바를 이제 해체를 해주시러 나오셨어요. 이게 여기 처마를 작업할 때 됐는데 여기에 아시바 때문에 처마를 설치했기 때문에 이쪽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괜찮아요? 자, 오늘 또 비가 오고 있어요. 보자. 오늘 이 실내 경지도 우레탄 시공 이틀차입니다. 벽 쪽으로, 외벽 쪽으로 쭉 시공이 됐어요. 이쪽에 이제 지붕. 저희는 경질폼을 200mm 정도 두껍게 지금 쏘고 있습니다. 냉동창고에도 200mm까지는 안 쏘신다는데, 저희 집은. 이게 지금 경질폼이랑 확실히 엄청 딱딱해요. 이게 지금 굳고 나서 만지면, 굉장히 그 반열이 잘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이제 경질폼을 이렇게 쌓아서 좋은 점은 우리가 이제 딱 쌓았을 때 이게 착 밀착이 되면서 이게 부풀기 때문에 굉장히 기밀하게 빈틈이 진짜 1도 없이 반열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쏘면서 이렇게 약간씩 튀어나오는 부분들은 이제 작업하시면서 바로바로 제거를 해주셨네요.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 쪽에 지금 전기 배선이 되어 있습니다. 아래층에 그 천장에 이 배선들 노출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여기 위에 층 바닥에다가 전기 배선을 다 이렇게 하고, 그 다음에 이렇게 각상을 한번 시공을 했어요. 그 다음에 이 각상 사이사이에다가도 이렇게 연질폼을 쏴서 단열을 해주고 그 위에 난방 작업이나 이런 거를 이제 할 예정입니다. 여기 보이시는 이 칼이 굉장히 큰 그 단열재 커팅 칼인데 이걸로 어제 이걸 다 다듬으시면서 하시더라고요. 빵칼처럼 생겼어요. 특이하게 생긴 이 건으로, 이게 에어건인데 이걸로 작업을, 퓨전이구나. 그래서 작업 오늘 하고 뭐 내일 정도면 다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쪽이 천창 부분입니다. 야, 이렇게 빛이 들어오니까 굉장히 멋있네요. 날 쪽에서 이렇게 쭉 보면 굉장히 공간이 느껴지니까 멋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1층에 탄열재 바닥에 깔기 시작했어요. 자, 이렇게 비닐을 먼저 깔아주고, 그 다음에 이렇게 탄열재
30mm 하나, 그 다음에 90mm 하나, 이런 식으로 두 겹을 깔아주고 있습니다. 네. 앉아서 커피 한잔 해야죠, 여기서. 앉아서 커피 한잔 하겠네요. 미래. 뒤가 본치가 있네요. 아, 좋네. 본치가 있네. 차마도 이렇게 멀고. 저는 전원주택의 진짜 매력이 이 확 올 때 문 활짝 열어놓을 수 있는 게 진짜 매력적인 것 같아요. 일단 폼 작업이 끝났습니다. 드디어 보시면 실내에 쭉 다 지금 이제 외벽으로 경질 폼 짜져 있고요. 저렇게 천장하고 지금 모든 외벽에 이제 다 짜졌어요. 그런데 이제 땅열재 잘라놓기 애매한 부분 이런 데도 그냥 짜달라고 말씀드려가지고 이런 데까지 꼼꼼하게 다 짰습니다. 이렇게 처마 아래쪽에도 산열재를 이렇게 쏴가지고 나중에 이제 여기 아래쪽에서 복사열이 안 느껴지도록 이렇게 꼼꼼하게 작업을 했어요. 그래서 3일 동안 이렇게 작업을 해주셨습니다. 아, 고생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저 버스 때문에 어디로 나가야 되지?